이렇게 교수님을 인터뷰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예, 저도 반갑습니다. 서울대학교 교수 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많은 곳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하셨더라고요.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원동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갖고 이런저런 여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너무너무 보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. 원동력이라 하면 글쎄요, 그 맡은 일에서 가치를 찾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대중과학에 참여하신 경험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과학자 또는 기획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예, 요새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해요.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우리 문화, 삶에서는 그런 면모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 어렸을 때의 만화 영화를 보면은 과학자들이 등장을 해갖고 나도 커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어떤 꿈과 동기, 유발 그런 것들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그 드라마 만드는 분들, 영화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TV 같은 데 보면은 별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없고 대부분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삼각관계라든지 유산을 놓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좀 과학기술이 배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, 어린애들한테 꿈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, 좀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화학이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 냄새라는 것, 맛이라는 게 굉장히 미스터리라고 생각이 돼요. 냄새는 화학적인 감각인데 화학 분자로서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대체 화학 분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단맛, 그러면 설탕도 단맛이 나고 포도당도 단맛이 나지만 아스팔탐도 단맛이 나고 사카린도 단맛이 나고 근데 화학적인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르고 화학적인 분자의 크기도 완전히 달라요. 화학적인 분자로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맛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냄새가 뭔지 맛이 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화학에서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우리가 보는, 눈으로 보는 그 정보를 잡는 카메라라는 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이 청각, 우리가 귀가 듣는 거하고 똑같은 정보를 잡는 녹음기라는 것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우리의 촉각도 느낍니다. 그래서 이런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의 정보를 잡는 장비, 가전제품들은 개발이 돼 있는데 유독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장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왜 그런 장비들이 없을까? 냄새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,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까닭이 있습니다. 본 강연에서는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, 맛의 정체가 무엇인지, 냄새를 맡는 스마트폰, 맛을 보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